안녕하세요, 부탁팀입니다. 반드시 적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텍사스에 위치한 AT&T 센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NBA 정규 시즌 경기가 열립니다.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15승 47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 사우스웨스트 디비전에서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유타 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02대 94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무려 17경기 만에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그만큼 리빌딩을 단행 중인 스퍼스의 올 시즌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샌안토니오와 재즈 간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재즈가 전반을 근소한 우위를 마무리했지만 스퍼스의 간판 득점원 캘든 존슨의 저돌적인 컷인 돌파와 덕 맥더멋의 외곽 지원이 후반 경기 분위기를 뒤바꿨으며 존슨은 이날 25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1옵션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선발 포워드로 나선 제레미 소아는 13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최근 경기를 통해 연패에서 탈출한 샌안토니오지만 최근 상승세인 인디애나를 만났으며 존슨을 제외하면 매 경기 미들만 한 스코어러가 전무한 샌안토니오입니다. 리바운드를 제외한 모든 공격 지표에서 페이서스의 크게 열세인 샌안토니오가 험난한 상황 속에서 분위기 전환을 하며 2연승에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디애나는 현재 28승 35패의 성적으로 동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에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려 3승을 가져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페이서스는 지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124대 12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디애나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격력이며 지난 3경기에서 연속으로 120점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코어 라인이 전부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탁월한 게임 메이킹 능력이 코트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으며 마일스 터너의 최근 득점력에 확실히 물이 올랐다는 점과 또한 세컨드 유닛에서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베네딕트 메서린과 조던 노라 등의 활약도 인상적입니다. 16연패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디애나에게 고전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희 부타 팀의 추천 픽은 인디애나 마헨승의 237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 밖에 가족방에서는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입장하셔서 문의주시기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으로 최고의 승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